예, 안녕하세요. 과일 삼촌입니다. 자, 맛있는 과일과 자, 시세를 설명해드리는 과일 삼촌입니다. 앞으로 자,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천두복숭아도 있고, 자, 천두복숭아입니다. 지금 한참 많이 나올 시기예요. 조금 출하량이 아직 적지만, 그래도 맛은 다 드렸습니다. 맛이 좋아요. 제 테니스 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제가 오늘 5개 담아서, 선플레이 천두복숭아 5개 담아서, 8,000원입니다. 천두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의 천두복숭아. 자, 어저께와 동일한 탁구 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11개씩 담아서, 만원씩, 한 팩에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동일한 신비복숭아, 한 팩에 만원씩이에요. 만원씩. 신비복숭아, 맛이 정말 좋습니다. 천도복숭아, 거친 천도, 속은 복숭아. 탁구공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7개 담아서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신비한 맛의 복숭아, 한번 맛들보세요. 좋습니다. 굿. 마트에 가면 자두도 있고 새콤달콤 달콤달콤 자두입니다. 자두가 오늘 한 팩에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20개에서 22개 담았어요. 담아서 오늘은 가격을 조금 내렸습니다. 자, 한 팩에 꿀자두가 한 팩에 4,000원씩. 마트에 가면 자두도 있고, 예, 아까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 자두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 단단하고 맛있는 자두예요. 자, 품종은 대석이고요. 한 팩에 지금 10개 담아서 자두도 큰 사이즈가 맛이 좋죠. 자, 오늘 맛있는 왕자두가 한 팩에 9,000원. 좋습니다. 좋고요. 굿.